상대가지고 네. 네. 마트 있더라고요. 네. 저기도 문어 내리야 저기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저 문어 뒤 내리고 저기 보니까. 저게 복구되면 저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 4km? 4, 5km? 저기 앞에, 지금 산 아래쪽에 여러분들 잔도처럼 보이십니까? 바위를 깎아가지고 중국에 많이 있는 그런 구로를, 삼보기를 만들어 왔는데, 지난번 태풍 때문에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도 무너져 내리고 보이시죠? 동굴 쪽에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수 공사를. 이게 전부 복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동에서 고동 거쳐서 사동까지 쭉 해안길을 따라서 산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주행을 다 마치고 도동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자, 저는 일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4일째인데요. 이틀만 더 있으면 내일은 이제 성인봉으로 해서 나리 분주로 해서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많이 무너져 내렸네. 대강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아주 적당하고 아주 좋습니다. 짧게 2박 3일 정도로 오시는 분들은 꼭 필수로 코스로 포함시키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울릉도 일주 여행 유람선 일주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여기 있으면 터미널을 나와야죠.